드래곤인데요. 이 사진 소재가 분재용으로 쓰는 소독나무입니다. 이 나이만 해도 한 700여 년 된 나무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자연의 형상을 그대로 살려서 조각을 하면서 사실 이 기억자로 꺾인 이 조각품의 안 속내부를 일일이 전부 다 조각도로 깎아냈습니다. 깎아내는데 엄청난 참 힘이 들었고 고행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조금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이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? 기간이 6개월 걸렸습니다. 그리고 앉은 곳 자리도 특별히 사실은 우리가 대형 자동차의 부품을 가지고 여기에 맞게 사실은 작업을 해봤습니다. 주로 이번 작업은 제가 사실은 집안에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게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작품 형태로 주로 작업을 했는데요. 저쪽에 보시면은 겁구자를 상령문자로 작업을 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일일이 사실은 창칼 하나와 망치 하나로 다 작업을 수작업을 한 것입니다. 사실 우리가 이쪽에 사슴은 우리가 꿈에서라도 흰 사슴을 보면은 산신령을 보는 것 같다고 사실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지요. 그래서 우리가 이쪽은 집가짜를 이를테면은 우주의 기운과 집안의 모든 행복과 행운을 주는 작품으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거북구자를 느티나무에 사실은 쟁반접시로 깎아서 그 상태로 고정을 시키지 않는 가운데서 사실은 제 조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. 고난도의 작업인데 또 깨어질 염려도 있고 사실은 또 흉터가 날 염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칼 하나로 집안에 재물과 행운을 주는 작업으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